매 짝수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만나는 특별한 시간 온소 스테이지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콘서트 가이드 나홍준입니다. 지속가능한 미래의 출발점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중심에 둔 사회공헌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현대차 정몽구재단은 일상 속 문화예술 확산을 통한 문화 격차 해소에도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마련된 온소 스테이지, 오늘은 도심 속 별빛 콘서트로 찾아왔습니다. 자, 올해 유난히 역대급 폭염이라는 말도 있고 너무 더우시죠? 하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시원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음악을 직접 만나는 것도 우리가 무더운 여름을 아주 근사하고 시원하게 보내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다시 한번 너무나도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의 더위를 날려버릴 두 오케스트라가 음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강원도 산골마을 아이들로 구성된 개촌 별빛 오케스트라 그리고 음악을 살아가는 직원들이 모인 현대자동차그룹 피라모니 오케스트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과연 열정 넘치는 음악이 또 우리에게 어떤 시원함을 전해줄지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음악회를 시작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개촌 별빛 오케스트라의 음악부터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개촌 별빛 오케스트라와 지휘자 이영헌 선생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곡 드보르작의 슬라브 무곡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아주 열정 가득한 연주를 해줘 우리 개촌 별빛 오케스트라 친구들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마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개촌 별빛 오케스트라가 어떤 오케스트라인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촌 별빛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계신 장영진 선생님을 모시고 이 오케스트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오신 분들께 선생님 인사 먼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강원도 평창군에 위치한 개촌초등학교에서 별빛 오케스트라 아이들 지도하고 있는 교사 장영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이 개촌 별빛 오케스트라는 클래식 신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친구들이고 오케스트라인데요. 또 오신 분들이 또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이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오늘 연주에 참가한 저희 학생들은요. 전교생은 아니고요. 1, 2학년들 동생들 제외한 네, 3학년부터 6학년 학생들이 참가했고요. 전교생 다하면은 네, 현재 네, 29명의 네, 작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여느 시골 마을들처럼 이제 학생 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저희 개촌초등학교도 조금 위기가 있었는데요. 2009년 당시에 저희 당시 교장 선생님과 저희 선배 교사 네, 선생님께서 오케스트라를 창단하면 어떨까 해서 거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요. 네, 저희는 현재 학생들은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주일에 3회 오케스트라 수업을 받고 있는 네, 그런 오케스트라 단이 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직접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단체를 소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 조금만 중간에 와서 해주시면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키가 너무 크셔서. 아, 네, 괜찮습니다. 네. 자, 이 공간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낯설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개촌 별빛 오케스트라와 현대차 정문구 재단이 굉장히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인연인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2009년에 창단해서 자체적으로 네,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현대차 정문구 재단에서 예술마을 프로젝트라는 걸 실행하게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국악마을 한 곳 그리고 클래식마을 한 곳을 선정하였는데 영광스럽게도 저희 네, 평창군의 박림면 개촌리 저희 개촌초등학교가 네, 그 마을 개촌리 마을이 클래식 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2015년부터 예, 올해가 이제 10주년인데요. 네, 10년 동안 네,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이 무대가 또 그동안에 성장했던 과정을 한번 관객들이 보여주는 그런 의미 있는 무대가 되기도 하겠네요. 자, 사실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평창하면 사실 평창 동계올림픽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데요. 하지만 평창의 여름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평창의 여름은 어떤가요? 네, 이제 뭐 다들 피서를 네, 바닷가로 많이들 가시는데 바닷가보다는 사실 더 시원한 곳은 네, 평창입니다. 네, 산 속이 네, 훨씬 시원하고요. 뭐 이곳 에어컨만큼 시원하진 않겠지만 이제 영동고속도로 타고 가시다 보면 이제 뭐 여주지나 원주지나 36도를 찍다가 저희 평창 쪽으로 들어오면은 네, 30도면 4, 5도 훅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아직 안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내년 여름에 한번 평창으로 오시기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평창에 맛집이 있다면 하나만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안타깝지만 오실 수는 없겠지만 저희 개촌초등학교 급식소가 제일 맛있어요. 아. 사실 대본에 없는 질문이었는데요. 네. 네. 센스 있게 급식소가 가장 맛있다고. 네. 그러면 내년에는 여러분 그 평창으로 휴가를 가셔서 급식소를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이 평창의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음악을 한 곡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선생님께서 직접 소개를 해 주시면 오늘 자리가 더욱더 뜻깊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리허설할 때 유일하게 틀렸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네, 저희 별빛 오케스트라 아이들이 이제 다음 두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네, 스웨디시 랩소디입니다. 네, 이 곡은 스웨덴을 예, 대표하는 작곡가 중에 한 분, 예, 후고 알벤이 성 요한의 예, 축일 전야 축제
한 여름밤에 어떤 불가사의한 일들이 펼쳐진다라는 것을 표현한 곡입니다. 네, 모닥불을 피워놓고 밤새 뭐 춤과 놀이를 즐겼다고 하는데요. 한번 그런 장면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면서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스웨디시 랩소디. 네, 아니 근데 대본이 없으신데도 이 긴 거를 다 잘 말씀하시네요. 어제 밤샜습니다. 아, 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께서 어제 밤새도록 외워서 소개를 해주신 스웨디시 랩소디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린이 오케스트라의 가장 큰 묘미는 음악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연주하는 그 자체, 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연주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감동과 또 울림을 전해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금 전 전해드렸던 음악이 우리에게 더 시원하고 근사한 경험을 전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저 무대 뒤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온소 스테이지의 가장 특별한 순간은 바로 연주자의 목소리도 직접 만나볼 수 있다는 점 인데요. 그래서 우리 개촌 별빛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이야기도 잠시 전해드릴까 합니다. 자, 그래서 바이올린하는 이단비 친구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저랑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쑥스러워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오늘 오신 분들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 설악반 이단비입니다. 아, 네. 아, 단비 친구. 자, 가장 먼저 제가 궁금한 게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이번 여름방학 때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가 가장 재밌었어요? 수영하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어디서 수영했어요? 집에서요. 아, 집에 수영장이 있군요. 네. 네. 아, 그게 가장 재밌었다고 합니다. 네. 자, 사실 이 나이 때는 클래식보다도 K-POP 이런 아이돌 그룹을 더 좋아할 나이긴 한데요. 혹시 우리 단비 친구도 아이돌 그룹 중에 좋아하는 그룹이 있을까요? 네. 누구 좋아해요? 아이브랑 투바투. 아이브랑 투바투. 네. 여러분 혹시 투바투 아시나요? 네, 한 20% 정도 알고 계신데, 네. 저는 알고 있습니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그쵸? 네. 자, 그러면 갑자기 드는 질문이, 생각이, 자, 아이돌과 또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연주자가 피아니스트 임윤찬 씨인데요. 이 두 개의 공연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어떤 걸 고르고 싶으세요? 모르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케스트라 직접 하기 전에 클래식에 관심이 좀 있었나요? 아니요. 네. 그러면 악기를 배워야 한다고 하니까 처음에 많이 힘들진 않았나요? 네. 네. 조금 길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악기 클래식에 관심은 없었지만 악기를 배우는데 힘들진 않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고 연주가 끝나고 사람들에게 많은 박수를 받게 되면 기분이 좋지 않아요? 네. 아, 참 이렇게 그 네 한마디에 많은 감정과 이야기들 담겨 있는 우리 이단비 친구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친구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이렇게 무대 위에서 자신을 숨기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또 음악에도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보면 정말 열심히 자기 맡은 바 하는 연주 모습, 그 모습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또 굉장히 멋진 친구, 재밌는 친구가 있어서 이 친구 이야기까지 들어볼까 합니다. 서울에서 이곳으로 전학 온 학생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정찬율 학생인데요. 이 학생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카리스마. 네. 뒤에서 비슷해하던데 키가 비슷하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자, 우리 친구 직접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개촌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6학년 정찬율입니다. 네. 확실히 6학년 친구라 그런지 의젓하고. 네. 제가 듣기로는 또 우리나라 사교육 1번지인 대치동에서 이곳 개촌마을로 이사를 전학을 왔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공기 좋은 네, 개촌마을로 전학을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도심에서 살다가 이렇게 공기 좋은 이 마을로 오니까 좀 많이 다르죠? 네.
어떤 게 다른지 물어봐도 될까요? 아니요. 그러면 다르게 물어볼게요. 네. 삼촌이 대본대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자, 가장 먼저 서울에는 있는데 개촌마을엔 없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많은 학원과 또 배달의 민족, 네, 그런 사교육의 중심이 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학원도 없고 또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배달의 민족도 없고, 네, 하지만 또 장점이 더 많겠죠. 그러면 서울에는 없는데 개촌마을에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네, 공기, 맑은 공기가 있고 또 그에 따른 좋은 오케스트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 네. 자, 그러면 개촌 오케스트라도 사실은 멋진 그리고 유명한 선배 음악가분들과 많은 공연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혹시 롤 모델로 삼는 음악가가 있을까요? 백건우 피아니스트가 제 롤 모델입니다. 네. 네, 또 다른 말은 없을까요? 네. 네. 자, 그러면 또 늠름하게 멋진 자신의 이야기를 해준 우리 정찬율 친구의 여러분, 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온소스테이지 여섯 번째 이야기, 도심 속 별빛 콘서트 2부 무대를 꽉 채워줄 분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현대자동차그룹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인데요. 베토벤의 그대를 사랑해, 그리고 요나손의 뻐꾹 왈츠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자동차 그룹 피라보니 오케스트라의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2부에서 만나게 되는 현대자동차 그룹 피라보니 오케스트라, 또 이 오케스트라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성록 단장님을 모셔서 잠시 이 오케스트라에 대한 소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어디 계실까요? 네, 그럼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HPO 단장 맡고 있는 정성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HPO 현대차 그룹 이 피라모니 오케스트라는 2009년에 이제 10명이서 이제 실내악으로 시작을 했다가 점차 이제 인원이 늘고 그룹사 직원들이 이제 많이 참여해서 이제 정단원은 이제 60명 정도고요. 총단원 한 2, 300명 정도 이제 큰 단체가 돼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그 자동차와 오케스트라는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동차도 수많은 부품들이 함께 잘 융합이 돼야 좋은 차 그리고 또 움직일 수 있는데, 오케스트라도 활동하다 보면 그런 점을 느끼지 않으시나요? 아, 네. 그 사실 이 표현이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이어서 아마 대학교 때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했던 분들은 자동차에서 쓸 때 다 쓰는 표현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자동차에서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쓰는데, 실제로 입사를 하고 또 여기 자동차 그룹에서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니까 좀 공감되는 부분도 되게 많고, 이제 서로서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이제 파트들이다 보니까 또 그 사이의 하모니도 중요하고, 네, 그래서 좀 많이 악기하면서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와, 그 전체 넓은 그룹에서 또 음악을 좋아하고 클래식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만든 오케스트라. 근데 갑자기 또 드는 궁금증인, 직급이 서로 다 다르시잖아요. 그러면 연습할 때 뭐 부장님, 과장님, 대리님, 또 이런 호칭은 어떻게 하나요? 네, 그래서 저도 여기 처음 입단했을 때 이제 평상시에는 뭐 책임님 이렇게 부르던 분들을 이제 형, 누나 이렇게 이제 불러야 되니까 조금 어색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호칭을 바꾸고 나니까 또 좀 편하게 더 가까워지는 것 같고, 회사에서는 못 느꼈던 네, 이런 또 친근감도 느끼고, 그런 게 또 회사 업무적으로도 상당히 좀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호칭은 좀 자유롭긴 한데 좀 뭐 형, 누나 뭐 이런 오빠, 동생 이렇게 많이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가서는 과장님, 부장님 이렇게 돌아가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증이, 사실 이렇게 음악 연주를 하다 보면 멋진 솔로들이 있잖아요. 직급에 따라서 그 솔로의 담당자가 달라지나요? 사실 그렇진 않고. 네, 그 이제 실력 좋은 이제 누구라면 이제 솔로 부분도 할 수 있고 또 그런 거를 격려하고 응원해 주는 분위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같은 직장 내에서 또 다른 악기로 또 호흡을 맞춘다는 거 굉장히 근사한 일인데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연주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단장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또 이번에는 지휘자분을 모셔서 이번 연주될 음악들 또 이야기 한번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자, 그러면 지휘자 강영구 선생님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온수 스테이지의 GPO 지휘를 맡은 강영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번에는 어떤 음악을 준비해 주셨나요? 지금 연주할 곡은 비제 오페라 카르멘 중에서 서곡과 하바네라를 준비를 했는데요. 카르멘은 베르디의 라트라비아타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연주된 오페라이고, 비극적인 결말과는 달리 서곡이 굉장히 힘차고 뭔가 긍정적인 밝은 이미지를 주는 곡이에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카르멘의 아리아 하바네라는 굉장히 매혹적인 그런 곡인데, 또 알토 색소폰이 솔로를 맡아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방금 전 소개해 주신 그 음악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멋진 카르멘의 음악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우리 HPO 단원분들 잠시 모셔서 또 더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자, 김충은 전 단장님, 그리고 이여진님, 노미림 악장님 이렇게 세 분을 모셔서 제가 또 가벼운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분씩 오늘 오신 분들께 인사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HPO의 그 첼로를 맡은 김충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HPO 악장을 맡고 있는 바이올린 노미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HPO에서 바이올린 하고 있는 이여진입니다. 네. 세 분께 가벼운 질문 하나씩만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가장 먼저 김충훈님께 이 이야기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HPO는 또 다른 기업의 그룹의 오케스트라들보다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쓰신 무대 중에 또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이 있으면 어떤 공연이 있을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이 제가 예전 단장이었을 때 2018년도에 제 9회 정기 연주회 때 고향 아람누리에서 저희가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를 연주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되게 색달랐던 게 이제 저희가 평상시에 이제 그 연습하는 방식과 달리 첫날부터 일단 악기를 다 내려놓고 좀 그 박자부터 좀 연습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공연 당시 그 앙코르 할 때를 이제 관객들과 만보를 이렇게 외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과 함께 이제 뒤에서 꽃가루를 이렇게 던지면서 아주 재밌게 연주했던 기억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그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연습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으셨을 텐데 또 무대 위에서 다 스트레스 풀고 이 모든 거를 결과물로 만들어냈을 때 아마 그때의 기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우리 이여진 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이렇게 바쁜 일상을 소화를 하면서 또 시간을 내서 연습을 하고 또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합주를 한다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음악이 이여진 님의 일상과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가벼운 질문을 하나 드렸습니다. 네. 굉장히 가벼운 질문인데요. 저도 가볍게 생각을 해보자면, 제가 처음 음악을 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형태로든 계속 저와 함께 했기 때문에 저의 삶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악장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오연완 이런 표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표현인가요? 네, 요즘 SNS를 보면 오운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운동 완료. 근데 저희는 오늘 연습 완료로 해서 오연한 챌린지를 진행 중이고요. 어떻게 하면 이제 단원들이 좀 자발적으로 좀 연습을 참여할 수 있을까, 그런 동기부여를 어떻게 내지 했을 때 오연한 챌린지를 하는 거를 서로 보면서 그런 자극도 받고, 아, 저 사람 올렸으니까 오늘 나도 연습해야겠다, 그런 이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SNS에 오연환을 올리는 게 자율적과 선순환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100% 자율입니다. 네. 그렇죠. SNS는 네. 개인적으로 100% 자율적으로 하는 거니까. 네. 하지만 다 지켜보고 있다. 네. 이렇게 또 많은 연습과 이런 탄탄한 연주력은 오연완 이런 자율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 또 악장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또 그 바쁜 삶 속에서 이렇게 즐겁게 음악 활동을 하는 우리 세 분께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마지막 음악인데요. 이 마지막 음악도 또 우리 지휘자 선생님께 직접 어떤 음악과 또 그 음악에 대한 소개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 음악 또 어떤 음악이고 그 음악은 또 어떻게 소개를 해주실까요? 오늘의 공식적인 마지막 곡은요, 라데츠키 행진곡인데요. 라데츠키라는 이름은 오스트리아의 굉장히 유명한 장군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빈필하모닉 신년 음악회 때 앵콜 곡으로 주로 사용이 되는데, 클래식 공연에서는 그 공연의 연주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박수를 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곡만큼은 관객과 연주자가 하나가 되어서 박수를 치기 시작한 것이 지금은 오히려 그게 관례가 되어서 늘 박수를 치는 그런 공연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마지막 음악 라데츠키의 행진곡. 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관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저렴한 언어로 바꾸자면 박수 치는 게 국룰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오늘 마지막 음악 여러분 또 이 멋진 연주와 함께 템포에 맞춰서 박수를 치면서 음악을 듣다 보면 오늘 이 시간이 더 멋져지게 생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아까와 같이 라데츠키 행진곡을 신나게 박수를 치면서 즐기시고 또 많은 박수와 환호로 이 공간을 가득 채워주시면 아마도 그런 장면이 펼쳐지지 않을까 또 생각해봅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 음악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앙코르를 외치셨는데 제가 나와서 당황하셨죠? 네. 저도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고 또 앙코르를 한 번 더 요청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어떻게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앙코르는 아까 지휘자 선생님께서 귀띔해 주셨는데요. 슈베르트의 군대 행진곡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음악을 들으면서 오늘 온소 스테이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과 환경 아르떼 TV가 함께 마련한 온소 스테이지 여섯 번째 무대 도심 속 별빛 콘서트, 오늘 멋진 음악을 전해주신 개촌 별빛 오케스트라 그리고 현대자동차 그룹 피라모니 오케스트라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자, 저희는 가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콘서트 가이드 나홍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